인터넷 전화기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아예 먹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위성통신 일회용 전화기를 가지고 돼야 됩니다. 또 물 어디서 구하냐? 유류, 기름은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어디가 싸냐? 그 사더라도 그 기름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더러운 기름 쓰면 엔진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집트에서는 절대 기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나라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그 에이전트가 주는 기름은 쓰시면 안 됩니다.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업자들이 직접 그 근처에서 뭐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처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수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기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름은 깨끗합니다. 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이제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면 이제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걸 모르고 가면 고생하고 엔진이 고장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CIQ 정보, CIQ 커스텀, 이미그레이션, 쿼런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이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세 군데를 들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버마스터라고 해서 네 군데를 들러야 됩니다. 또 하버마스터라는 용어도 어디는 하버마스터라고 쓰고 어디는 또 마린 디파트먼트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용어를 저 CIQ의 하버마스터나 마린 디파트먼트라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각종 연락처,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되지? CIQ를 하려면 CIQ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가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돈을 줘야 돼요. 300달러에서부터 500달러, 비싼 데는 600달러까지 줘야 되니까 그런 돈이 그 전화번호 몇 개,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지, 뭐 어디가 마트가 싸고 어디서 식료품 재료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 600달러 쓴다는 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전화번호를 확인해 놓고 가는 게 좋고요.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전, 일본 같은 게 그렇죠. 일본이나 스리랑카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ETA라고 그러죠. ETA. 그걸로 해서 인터넷 출입국을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출입 신청을, 입국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으면 갔다가 24시간 기다려야 돼요. 바다에 둥둥 떠가지고. 그때 만약 태풍이 치거나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피항 같은 경우에도 미리 피항해도 되나요? 물어보면 절대 피항이 안 됩니다. 그건 피항이 아니잖아요. 알아보고 가는 거지. 아, 하다못해 정말로 거기를 무조건 들어가겠다 그러면 피항 신고하지 말고 가서 피항이라고 그러고 뭐 엔진 뚜껑을 열어온다든가. 사실 이건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지금 이제 임기응변입니다. 제가 시켰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엔진 뚜껑 열어놓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항을 하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받아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죠. 제일 중요한 한마디. 내가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어떻게 들어가지? 그죠? 간단합니다. This is sailboat Hemingway 또는 This is sailboat Genesis라고 말하고 This is sailboat Genesis check in please 라고 무전으로 16번 채널이나 또는 62번 채널이나 12번 채널이나 그건 이제 미리 채널 번호를 확인하고 가셔야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쪽에서 답이 나옵니다. 뭘 물어보냐면 너의 이름 또는 그 배 이름 그 다음에 국적 이제 what flag 어느 국적이냐 라고 얘기하고 배 길이 횟수 이런 가지 몇 가지 기본 정보를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standby please 합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어떤 때는 뭐 몇십 분 늦으면 몇 시간 이렇게 후에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뭐 이제 파일럿을 만나라 어디로 와서 뭐 배를 정박해라 라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저도 이거 갔다 하기 전에 거기서 뭐라고 물어야지 내가 그 항구에 들어갈 수 있지? 간단합니다. This is sailboat 뭐뭐뭐뭐 check in please 라고 반복하면 됩니다. 자,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세계일주 항해를 하는 배는 다릅니다. 그걸 모르고 저는 뭐 우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산 바바리아, 한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들. 자, 모노월 같은 경우에 뭐죠? 주로 베네토, 그죠? 제뉴, 듀포, 바바리아, 한세.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보니까 그런 배들로 세계일주하는 사람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주로 실제 쓰이는 세계일주항에 쓰이는 요트는 할베그로시. 비싼 요트인데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무디. 그것도 비싸죠. 또는 대만산 요트들, 타야나나,
또는 포모사 같은 그런 요트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수제 작업 요트도 있는데, 덴마크 선장 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준 알루미늄 요트를 가지고 자기가 항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만든 걸 아들이 가지고 항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만드는 아일랜드 퍼킷이라는 요트가 실제로 국제 항해용 요트 중에서 최고봉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그 선실도 좀 모양이 다르게 돼 있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장비 같은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일주 하는 요트들은 이제 타야나하고 제일 많고, 포모사도 제가 봤고, 대만산, 할베그로시, 무디, 미국산, 아일랜드 퍼킷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루미늄 요트도 많아요. 알류레스라는 이제 북유럽 계통의 배들인데, 이런 배들은 이제 빙산, 빙하 관광도 쓰는 요트들이니까 뭐 세계일주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배도 봤고, 카타마란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발리, 라군, 파운틴, 파조 같은 거를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유럽에 가서 베네토를 사와야지. 예를 들면 뭐 저처럼 바바리아를 사와야지. 그런 건 한국에 와서 이 근해용 항해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 일주를 한다 그러면 그런 배들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항해하는 도중에 외국인들이, 외국 선장들이 저한테 굉장히 말하기를 꺼려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컬한 윌리엄, 미국 그 윌리엄 옹은 아주 간단하게, 야, 너 배 그거는 세계일주 항해야, 너 배 잘못 선택했어 라고 딱 간단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또 세계일주형 항해는 장비가 다릅니다. 배 장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로 항해하는 그런 내용들하고는 전혀 다르진 않구나. 비슷한데 그 부가적인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기름 탱크가 1000리터 이상입니다. 인도양 하나 건너려고 그러면 뭐 바람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니까 기름을 거의 뭐 600, 700 이렇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되겠죠. 제가 아덴만을 빠져나올 때는 거의 800리터를 썼습니다. 맞바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계일주용 배들은 일단 기름 탱크가 700리터, 1000리터 큽니다. 그래야 대양을 건너갑니다. 두 번째, 물탱크도 거의 1톤 가까이 되는 물탱크가 있고, 워터메이커라고 해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장비를 반드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외국 세일러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마리나에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주로 가격이 저렴하거나 돈을 내지 않는 그런 앵커리지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이걸 때 이제 우린 고무보트인데 걔네들은 미국 애들은 딩기보트라고 이해하고 유럽 애들은 텐더라고 해요. 텐더. 그런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게, 외국 배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수입된 배는 왜 중고 요트에 없죠? 누군가 팔아먹은 걸까요? 그 외국 배들은 살 때 그 딩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워터메이커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장기간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나 AIS, 그 다음에 윈드베인 같은 거, 이제 바람으로 조타를, 자동 조타를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장비는 아니고 담배라든가,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담배가 없었습니다만, 담배나 초콜릿 같은 걸 조금 준비해 놨다가 그런 거를 이제 갑자기 무슨 외국 해군이 나타나는데 약간 막무가내다 그러면 조금씩 선물로, 뇌물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선물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더라 그 저기 마르코 선장이 갈 때 이제 갑자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해군이 나타나서 막 검문 검색을 하는데 약간의 초콜릿을 주고 그냥 간단히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태풍 시즌이라는 거는 태풍이 오는 시즌이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태풍이 있고 날씨가 좋고 이게 아니고, 큰 태풍, 작은 태풍이 계속 오면서 날씨가 계속 나빴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항해를 하지 않아요, 외국 선장들은. 그래서 바람만 보지 말고 파도 정보도 굉장히 살펴야 되고 날씨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태풍 시즌이라는 거는 날씨가 계속 나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그 외국 선진 세일러들은 항로를 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비원에서 쭉쭉 정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확대해가지고 2마일 이상 아주 세밀하게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피양치 어디다 어느 섬 뒤에 가면 이제 작게 이제 그 뭐 앵커리지 표시가 있어요. 그걸 다 확인해 가면서 급할 때 어디 가서 앵커링을 해놓고서는 기다린다. 때로는 한 달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피양처를 미리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확 받아보면 렉, 난파선 위치, 암초 위치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나비오닉스를 반드시 확대, 2마일 이상 확대하면서 이제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확대해야 되죠. 그런 거를 확인해 놓고 가라. 기록을 남겨라.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외국 선장들은 눈사이트.com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장들이 그 기록을 보고 안전하게 항해를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수에즈, 인도양, 말라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쪽을 자세히 남겼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오시면 그냥 이탈리아나 이런 쪽 지중해에서 한국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고 이제 뭐 몇몇 선장님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기록을 보고 또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고 그거는 이제 저의 밴드 제가 이제 밑에다가 썼는데 그 밴드에 오시면 그 기록을 상세히 남아 있으니까 위에 얘기했던 그런 항해 정보뿐만 아니라 생활 정보, CIQ 정보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쪽은 만들어 놨습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제가 또 태평양 쪽을 항해 될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반대쪽 태평양 쪽을 항해하면서 상대한 기록을 상세한 기록을 남긴다면 이제 우리나라 세일러들도 그걸 보면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세계 항해를 할 수 있겠죠. 다음 항해하신 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그걸 좀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나의 개인 정보다 뭐 사업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세일러들이 세계 일주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시장과 또는 뭐 파이가 커진다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좀더 존경받고 그렇게 또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그걸 공유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